정유재란과 명량대첩. 1597년 일본은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이때 이순신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혀 있었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다. 그러나 원균은 전술에 뛰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칠천량 전투에서 군사를 모두 잃고 죽고 말았다. 이순신은 다시 풀려나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겨우 남은 12척의 배와 군사 120명을 이끌고 전투를 준비했다. 1597년 9월 이순신은 전라 우수영에 있는 해남 앞바다에 진을 쳤다. 바다를 잘 알고 있던 이순신은 물살이 빠른 울돌목으로 일본 함선을 유인해 격파하기로 했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 130여 척의 왜선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울돌목의 거센 물살에 갇힌 왜선들은 좁은 물길에서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뒤엉켜버렸다. 이때를 틈타 조선의 수군들은 한꺼번에 화포를 날렸고 왜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적장마저 잃은 왜적들은 전의를 잃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로 전라도 해안을 되찾은 이 전투를 명량대첩이라고 한다. 명량은 울돌목의 또 다른 이름이다.